안녕하세요, 맘믹입니다. 오늘은 클러스터 트럭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게임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다 깨버렸네요. 끝까지 되게 어려워요. 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뭐 노력하면 노력 앞에 장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요. 요 게임이 어빌리티가 있으면 되게 쉬워요. 날라다니는 요거 제트팩이랑 타임슬로우 유틸리티, 요거 두개 있으면 엄청 쉬워지거든요. 자, 하나 왼쪽 클릭 하나 오른쪽 클릭으로 쓰는 건데, 그럼 스타일 포인트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타일 포인트를 얻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스타일 포인트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첫판 한번 해볼게요. 500에서 1000 포인트 이렇게밖에 안 생길 거예요. 제가 자기가 엄청 노가다를 그럼 노가다를 미친 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좀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오면은 스피드 보너스랑 파이널 보너스가 1092점 생겼죠? 이래가지고 그럼 30분, 40분 노가다 하면 되긴 되는데 좀 힘드니까. 노가다는 장소 알려드릴게요. 여기 2-3 요 나무 사이에 있는데 여기 하면은 여기 하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트팩 여지껏 모은 포인트로는 제트팩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요거 한번 점프할 때마다 여기 350점씩 생기잖아요. 여기 제트팩으로 쭉 날아가면은 못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 2500점 이상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 물론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죽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빌리티 중에 좀 비싼 어빌리티인데 에픽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오른쪽 클릭할 때 점수를 두 배로 얻는 거거든요. 75000 포인트 투자를 하시면은 그럼 여기 노가다 할 때 에픽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죠. 자, 일단 날아가고 여기서 요렇게 하면 700점으로 바뀌지. 이러고 쭉 날아가면 2450점에 500점, 또 500점에서 한 3500점. 에픽모드가 점프할 때만 점수가 2배긴 한데 딱 2배는 아니고요, 제가 요걸로 한 6500점까지 얻어봤습니다. 잘만 하면 말이죠. 자, 요렇게 여기서 노가다를 하면은 포인트 금방 모아가지고 모든 스킬 다 살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노가다 하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렸고, 또 하나는 여기 스팀 어치브먼트 중에 만점 얻는 게 있거든요. 만점? 자, 7-7에서 만점 넘을 수 있습니다. 에어타임을 이용해서 만점 넘는 건데요, 일단 필요한 거는 날아다니는 거, 제트팩이랑 슬로우 어빌리티 중에 슬로우죠. 그거 있으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점프, 점프, 조금 기다렸다 뛸 때 점프해서 스피드를 내주시고요. 계속 스피드를 내주시고요. 아이고, 여기서 에어타임 쓰면 안 되고. 자, 날아가 주시고요. 이런 데서 에어타임을 써줘야죠.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다시 한번 날아가 주시고. 나 좀 700점. 5000점 넘게 찍을 수 있는데. 아, 살짝 아쉽지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단 높이에서 부스터도 같이 한번 써주시고, 왜냐면 부스터 금방 차거든요. 시간이 느려진 상태라서. 또 부스터 써주시고. 자, 이번엔 쓰면 안 되고요. 쓰면 안 되고. 자, 날아가서 들어갑시다. 1300점. 만점 넘었죠? 요렇게. 파이널 스코어 만점 넘기시면 돼요. 첫 번째 점프 5000점, 마지막 점프 5000점, 요렇게 해서 만점 찍으면 됩니다. 요게 바로 스타일 포인트 없는 꿀팁이었고, 실력이 좋으시다면 여기서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8초에 만점이면 시간 비교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꿀팁 두 가지, 스타일 포인트 얻는 법, 그리고 어빌리티, 좋은 어빌리티 날아가는 거랑 이 타임, 요거 한번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요 어빌리티 좀 소개하고 마지막 판 대장 깨는 모습 다음에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